자, 아홉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이 너무 많아요. 미디어에서 해당 문제점들을 잘안 들여다보니까 뭔가 당연시 되는 것 같습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억울한 게 많은 건 여자보다 남자죠, 사실. 그렇잖아, 여러분. 남자들이 말 안할 뿐이죠. 여자들은 사소한 게 억울한 게 있어도 말을 꺼내면, 남들은 정말 억울한 게 많은데, 그냥 속으로 사귀고 있죠. 연애에서도 그렇잖아. 솔직히 여자 억울한 게 많고, 남자 억울한 게 많고. 남자 훨씬 더 많지. 여자분 사소한 거라도 다 끄집어내잖아, 맞죠?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끄집어내면 쫌생이나 스릴이니까 얘기하지 않잖아. 근데 얘기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까? 남자는 이런 거다 받아줘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맞잖아요. 결혼 생활 중에서도 여자가 남자를 바가지 긋지, 남자 여자를 바가지 긋는 거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남자가 남의 부인하고 비교하는 거 봤어요? 여자가 남의 남편하고 비교하는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사실 억울한 게 많은 거는 여자보다 남자야, 엄밀히 말하면. 근데 여자들이 이걸 몰라요. 남자랑 당연히 참아야 되고, 억울하겠어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보통 남자한테 참은 일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여자한테 참은 일을 강조한 적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뭔가 할말안할 말을 그냥 좀 마구잡이로 뱉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좀 뭔가 잘못됐다 생각 안 듭니까? 저 무조건 참아주는 건 문제가 돼 생각합니다. 물론 참아야 되는 게 있긴 하지만 무조건 참아주니까 뭔가 만만하게 보잖아. 함의친 것도 많잖아, 남자 입장에서. 불편한 게더 많죠. 어디까지 양보해줘야 돼? 밑도 끝도 없이 양보해달라고 하잖아요. 고마운 거 모르고. 지금 정작 여자분들한테 많이 베풀어주고 배려해줘도 고마운 거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뭐, 그 심리 결과도 보면 20대, 30대 여자들이 감사 지수가 낮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도 감사한 거 모른다고 하잖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 자체가 약간 멘탈이 나간 거죠. 아니, 뭔가를 받았으면, 대우를 해주면 고마운 거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보통의 인간의 어떤 그런 상식과 이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남자들은 그걸 억울하도 그냥 받아들이고 있고.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또 미디어에서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주죠. 미디어에서. 미디어에서 한 번도 남자의 억울함, 남자의 속내, 그리고 뭔가 불공평한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 지금 미디어는 여자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안 보잖아요. 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디어 안 보잖아. 왜안 봅니까? 헛소리만 하니까. 남자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여자를 위한 얘기만 하잖아요. 대도 안한 것도 여자들 편들이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뭐 부부 갈등 프로그램도 여자가 문제가 많거든? 근데 이것도 남자 편에 들어. 아, 남자가 잘못했다 그래. 남자가 문제 많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진짜 많잖아. 무조건 남자 잘못이야. 누가 봐도 여자 잘못이거든, 누가 봐도. 남자는 저걸 받아주고 있어. 그래서 남자 잘못이야. 와, 진짜? 이게 미디어입니다. 사람 바보로 만들어요. 이 바보로 만든 거 좋다고 보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에요. 그 멘탈이 얼마나 안 좋겠어, 이게. 얼마나 사립 분비 못하면 그런 거 보고 있겠냐고. 사람 가지고 노는 건데, 맞잖아요. 미디어에서 해당 문제점을 잘안 다루니까. 안 다룬다기보다는 다루면 그쪽이 싫어하니까. 그 미디어를 보는 여자분들이 싫어하니까. 예.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드라마다 봐봐. 드라마도, 여자들이 뭔가 지랄대도 팔아줘야 된다. 여자가 좀, 이제 뭐, 남자를 때려도, 남자는 맞아줘야 되고. 맞잖아요. 아니, 뭐, 남자는 안 아픈가? 맞으면? 안 아파요? 아파요. 적당히 해야 될거 아니야. 왜 남자는 항상 받아주는 입장이에요? 해줘야 되는 입장이야. 그리고 고마움 모르고 있잖아요. 바보가 되었어요, 바보가. 나이 먹어도.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K-드라마를 이제 저런 동남아나 이 개발도상 국가에 이제 송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이제 여자분들이 보면 좀 어이가 없대요. 왜냐? 한국 남자 정말 착하다. 저걸 받아주냐? 여자 좀 상태 안 좋은 것 같아. 저걸 받아준다고? 이렇게 본대요. 그래서 K-드라마 때문에 한국 남자 이미지는 올라갔는데 한국 여자 이미지는 떡 나가는 거야, 떡 나가. 저걸 받아준다고?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반 죽었을 텐데. 예. 네. 우리나라였으면 집에 쫓겨났을 텐데, 진짜. 호적이 팠을 텐데. 야, 한국이라 받아주나 보다. 한국 정말 신기하네. 이걸 받아준다고? 이런 식으로 본대요. 그래서, 남자들이 억울한 게 많아요. 힘든 게 많은데, 그거 얘기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사회는요, 여자분들이 억울한 게 아니라 남자 억울한 게더 많아요. 근데 더 웃긴 거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남자들끼리는 끄덕끄덕거려도 정작 여자들이 들으지 않습니다. 여자분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 많이 안 듣거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는 기성세대들 잘못이 많다고 봅니다. 1980년대쯤에 기성세대들이 남아선호 사상이 매우 심해서 딸이라고 하면 낙태를 많이 했죠. 그래서 남녀 성비가 심했고 여자가 적고 남자가 많아지니 이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586분들 정말 잘못했죠. 586분들. 이분들이 참 두고두고 많이 까일 것 같은데 왜 까이냐 하면 이분들이 가부장의 어떤 그런 혜택은 다 받습니다. 이분들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돈만 벌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들. 집에 가면 뭐 소파에 누워 있고 물 달라면 물 주고 밥 달라면 밥 주고 그렇게 가부장적인 혜택은 좀 많이 받았어. 잘못이 아주 많죠. 아마 이분들 은퇴하고 나면 두고두고 까일 겁니다, 이분들. 그 20년대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 태어날 때쯤에 남아선호상이 강했죠.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따이라고 하면 낙태도 했어요. 낙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비가 안 좋아요. 지금 30대 분들 성비가 진짜 안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딸이 태어나잖아. 그럼 딸 바보도 많아요. 예. 네. 딸 바보가 많아. 또 자기 딸이 예뻐해요. 남자들은 굉장히 또 네오카이게 키우고. 물론 큰 차이는 없긴 한데 그래도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서 큰 차이 나는데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저분들은 또 자기 딸이라도 예뻐한단 말이에요. 공주도 키웠단 말이에요. 공주. 공주를 키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꾸 나이 먹어도 공주떼를 바르려고 그래. 아줌마가. 아줌마가 공주떼를 바르려고 하니까 남자들이 기피해.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이 딸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출가를 해야 되는데 출가가 안 돼. 아무도 데리고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기성세대분들 많이 많이 까일 겁니다. 정말 많이 까일 거야, 진짜. 네.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떤 걸 바라냐면 기성세대들이 사회를 완전히 은퇴하는 걸 바랍니다. 은퇴. 지금 586분들 은퇴 점점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완전히 은퇴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럼 힘이 없어지거든. 힘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아직 586분들 눈치를 보는 이유는 이분들이 아직 사회 중요한 자리에 꽤 차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권력자로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권력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치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이제 정년이 다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61년생, 62년생, 이분들이 지금 이제 정년퇴직에서 은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63년생 차례가 되겠죠. 그러면 7년, 8년 지나면 이분들은 완전히 은퇴가 돼요. 완전히. 그럼 그때부터 이제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이분들 상당수가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은 노후 대비가 안돼 있어요. 노후 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일을 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야. 그 젊은 사람이 일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과연 저분들 어떻게 생각할까? 좋게 생각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저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노후 대비 안 돼가지고 뭐 경비 같은 데 일을 하잖아. 그러면 저 경비 업체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한 40대 남자예요. 586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미 미혼까지 박혀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근데 남녀 선비가 심했다 하더라도 지금 여자분들 상태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선비가 심했다 하더라도. 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여자분들 우쭈쭈해주면 안 됩니다. 대우해주면 안 돼. 대우를 안 해줘야 돼요. 왜냐? 그래야 자기들이 사리분별해가지고 먹고 살 방법 찾습니다. 자꾸 대우해주고, 나이 찼는데 자꾸 공주님이라 대우해주고,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주제를 모르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도.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 이게. 차라리 아무 대우를 해주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좀 냉정한 게 뭐냐면, 여자가 나이가 이제 많이 넘었어. 그러면 넌 여자가 아니다. 너는 그냥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로서 뭔가 대우받을 생각하지 마라. 일하고 싶으면 남자랑 똑같이 일해라. 그 시험 나가라. 안 그래도 일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립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야지. 왜냐하면 보통 여자분이 40대가 되면 여자분들이 일하는 그 서비스업과 사무직 일을 못하거든. 그러면 여자들도 유체적 노동을 하는 분야로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고 거기다가 유체적 노동을 하는 분야도 보통 여자들이 편한 일을 많이 하잖아. 쿠팡 같은 데가. 쿠팡도 앞으로 여자들이 하는 편한 일은 많이 없어질 겁니다. 많이 많이 없어질 거야. 네. 보통 쿠팡에 일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남자들 불만이 많죠. 왜냐? 여자가 상대적으로 편한 일 하니까. 남자는 지문기고 까대기 하는데 여자들은 포장하고 이제 분류 작업하니까 여기다 불만이 많아요. 근데 돈이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여자가 편한 일을 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얼마든지 다른 걸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걸로. 사람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일도 조만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이제 4차 산업 들어오면서 우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서빙 같은 거. 음식 주문 같은 거 없어지고 있잖아요. 햄버거 매장 가면 키오스크 다 있죠. 그리고 고깃집 가면 서빙러브 다 있죠. 그거 원래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피 주문 같은 것도, 커피 타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탑니다,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분들 아니에요. 앞으로 커피 전문점도 무인화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남자분들은 여자분들 크게 대우하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차면. 점점 독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자분들도 좀 마음까지 달리 먹어야 돼요. 왜 남자들이 변했을까 생각하지 말고요. 여자들도 변해야 됩니다. 이제 나이 먹어서 여자다운 어떤 배려나 대우를 받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남자들이랑 똑같아. 똑같은 인간이다. 인간이면 똑같이 해야 된다. 똑같이 해야 살아남는다. 여자 대우받으려면 오히려 못 버티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